유나 씨 어디 가세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천원의 행복 시간이 돌아왔죠. 지금 뵈러 가는 분은 제가 항상 신세를 지고 있는 선배님이십니다. 과연 그분은? 김건모. 만원의 행복.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하고 있는데 천원의 행복 만들어 왔어요. 야 나 바쁜데 어떻게 이거 천원으로 했어? 제가 태어나서 다섯 번째로 만든 음식이에요. 살짝 불안하기도 하면서 위험한 식품이지만 짠짜잔. 이게 뭐야? 유나의 천원의 행복 러블리 건빵 케이크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만들려고 합니다. 재료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둔 건빵과 우유, 달걀, 딸기잼, 양상추 등 총 천원의 퀵. 유나의 러블리 건빵 케이크. 건빵을 잘게 부숴 가루로 만든다. 우유, 달걀, 설탕을 넣고 잘 반죽한다. 나의 정성을 모아 종이 컵으로 하트 모양을 만든 뒤 반죽을 채워 넣는다. 전자레인지에서 3분간 익힌 후 크림치즈와 딸기잼을 바른다. 유나의 러블리 건빵 케이크 완성됐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예쁘죠, 예쁘죠. 이게 어제 가서 건빵이야. 만들었어. 야, 오빠는 건빵 이거 3년 동안 내내 먹었어. 근데 이게 오늘 만든 것 같진 않아. 야채가 다 죽었어. 숨이 다 죽고. 날씨가 이래서 그런가? 만들어놨구나. 채소에 그 채소들이 다 이 수분이지 않습니까? 너 종이 씹어봤니? 종이? 우리 옛날에는요 종이 거기서 야채를 말려서 그 위에 글을 썼는데 시기를 못 쓰네? 야채가 이 정도면 야 그냥 천 원을 주지 그랬으면 안 돼. 굉장히 느끼해요. 이젠 PD에게까지 맛을 보게 하는데 과연 PD의 반응은? 피디님이 잼이랑 치즈 발라 했잖아요. 밋밋하다고. 보통 케이크면 대충 씹으면 이렇게 싹 녹지 않습니까? 얘는 녹을 생각 안 하고 계속 입에 이렇게 입에 붙어 있어. 마치 떡처럼. 어. 김건모 선배님한테 천원 행복 이렇게 드릴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제 와서 의도를 말하기는 너무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만 평소에 이렇게 방송에서 뵈도 너무 신인 것이라서 아직 많이 아는 분들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뻘쭘하기도 하고 그런데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재밌게 방송도 해주시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네. 그만 드세요. 참 영혼이 맑은 친구예요. 참 영혼이 맑은 친구의 눈에 이렇게 좋게 보였다는 것 자체가 참 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잘 먹었고요. 네. 다음에 저도 만원 행복 하게 되면 천 원의 만찬이 어떤 거라고 제가 유나한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유나. 네. 파이팅. 네. 아 선배님 감사합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마음만으로도 충분했던 시간. 이것이 선후배의 정입니다.